와, 와 대박이네. 이거 한번 가서 물어봐야겠다. 와, 끝이 없네. 어, 눈 돌아간다 진짜. 와, 이런 거 벤츠 유니목. 와, 4194. 야, 나 대박자였다. 야, 와,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본 레고들 중에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계신 분 뵈러 왔어요. 같이 레고들 구경하면서 살 레고가 좀 있는지 살펴보고 괜찮은 레고들이 사진으로 딱 봤을 때 많은 것 같아서 우리 꾸러기분들 혹시 구하시는 레고 있으면은 제가 와이스 경매를 통해서 영상 후반부에 방송하면서 같이 경매에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스 제가 파트너십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매달 할 거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눌러서 다운받아 놓으시면은 경매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와. 와, 밖에랑 안에랑 완전 다르네요. 가방품이죠? 아, 이게 이렇게 멀리서 직접 와서 구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연락 주시고 오시면. 네. 되도록이면 뭐, 6시까지는 있는 편이에요, 매달. 아. 와, 저 엄청, 진짜 옛날 것들 많네요. 어, 몇 년 전에 수해를 좀 맞아갔고요. 아, 수해라는 게 그럼 뭐 비가 샜다? 비가 샜어요. 지붕에서 어느 날 와보니까 막 우르르 젖어서 박스가 다 이렇게 쏟아져 있더라고요. 그래, 박스만 젖었고 내용물은 괜찮고. 그래서 살렸어요, 제가. 그래서 저렇게 됐군요. 아, 저거 그럼 다 새 거겠네요. 그렇죠. 이거 시즌 1 아니에요? 시즌 1탄이고 다 미개봉으로 분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이렇게 박스로 여러 박스를 구매해서? 여러 박스를 구매해서 다 만져서 일일이. 이게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나온 지? 2009년 11월에 네, 나오네요. 2009년 11월 거네요. 이게 미니피규어 가장 첫 번째 나온 시리즈거든요, 네. 이게? 여기에 이 로빈훗이 좀 가격이 좀 나가죠? 로빈훗이 14번이네요. 아, 이거 로빈훗. 아, 그래서 직접 이렇게 와서 뽑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이거 그거잖아요. 이거 미스터 골드 들어있는 거. 시즌 10. 미스터 골드 제가 하나 뽑았었습니다. 아, 진짜요? 야, 이거 미스터 골드 뽑으시려고 이렇게 여러 개 사신 거예요? 어,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운 좋게 몇 박스 안 뜯었는데 나왔어요. 그게 나오긴 나오나 봐요. 5천 개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에 말이죠? 네, 5천 개 중에. 그럼 그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요? 피규어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0만 원 정도 한다는 것 같은데. 400만 원이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아, 지금도 갖고 계세요? 어, 날라갔어요. 아, 팔아버리셨어요? 네, 금팔찌하고 바꿨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보면 시즌 1, 2, 뭐 3, 4, 5. 5, 6, 6, 7. 이렇게 쭉 해서. 지금 나온 것까지? 네. 그럼 이거 박스로도 구매할 수 있어요? 어, 박스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요 뒤쪽에 보면 이제 심슨도 있고요. 아, 다 심슨이다. 네, 해리포터랑 배트맨 무비 2, 1 이렇게 있네요. 아니 지금 요 피규어도 중요한데 엄청 오래된 제품들도 이게 몇 년도 거예요 이게? 걔가 2000 공장 제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와, 97년 거구나. 이게 다 새 거예요? 네, 새 겁니다. 와, 아, 말이 안 나온다. 아, 지금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 이 사장님 벼룩시장 갈 때마다 계셔가지고 창고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 오늘 저도 좀 살 게 있으면 구매해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옛날 킹덤 캐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광대랑 마법사. 예전에 한참 봉다리 조립이 유행했었죠.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다리 안에서 조립하는 거. 요때 솥박스로 많이들 했었는데 해보셨는지. 아, 저는 손기술 없어가지고. 진짜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거네요. 좀 사셨네요. 아, 저 이게 큰 거 사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못 사게 했거든요. 이 1999년도 거네. 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거. 저는 이런 제품들 좋아했었는데. 아, 이거 좋아하죠. 6639. 지금 뭐 거진 다 새 상품들이네요. 95년도. 와. 이런 거 얼마예요? 3만원, 4만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한 2, 3천원 했던 것 같아요. 6천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5배 이상 올랐네요, 그래도. 어, 사장님, 제가 조금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네, 말씀드릴게요. 아, 봉투인가 봐. 이 봉투가 여기 가득 들어있는 거죠. 이런 거. 옛날에 프로모션으로 풀렸던 제품들인데, 요렇게. 이렇게 폴리백 제품들로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유럽에서 잡지 사면 들어있는 그 별책부록이거든요. 야, 이런 거 이렇게 왜 모으신 거야? 해리포터. 이런 폴리백. 이렇게. 가득 있어요, 가득. 호그와트에서. 어, 이건 비교적 최근 거네요. 경기도 이천 레고 창고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렇게 카트로 끌고 다니시는구나, 폴리백을. 스타워즈, 엑스윙, 스피드 챔피언.
와 이거 진짜 옛날 건데 가끔 그 옛날 문방구 탐방 가면은 이런 거 밖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엑소포스. 이야 레이서 시리즈. 와 제가 가는 어린 왕자보다 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자동차 이런 것들이 여기 오래됐어요. 2009년에 나왔네요 이게. 와 있어요? 이야 야 이거 있다. 이야 이거 있다. 이거 사고 싶다. 새 건가? 어 새 거네. 와 이거 어렸을 때 저 이거 우주선 이거 가지고 놀았거든요. 위에 거. 저 우주 왕복선 발사대가 있었어요 저는. 이야 와 대박인데 이거 한 가격 물어봐야겠다. 와 끝이 없네. 이 제품이 그 우디의 농장이었나? 7594 제품. 여기 이거 말 들어있거든요, 해리. 여기 할아버지도 들어있고. 축구. 와, 이게 언제적 레고야? 피버노바 기억하시나요? 2002 한일 월드컵. 요 브릭이 여기 들어있어요. 피버노바 브릭이. 레고 스포츠 시리즈도 보이고요. 여기 토이스토리 다 있네. 아, 여기 농장 이거 몇 개야? 이런 거, 페르시아성. 알라무성이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약간 박스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창고다 보니까 막 물도 샌 적도 있고 수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일단 가격을 한번 제가 원하는 것들을 좀 다 가져가 보고 가격 괜찮은 제품들도 이제 구매해 보고 이제 꾸러기 분들 또 경매도 제가 해드리고 할게요. 와 이 스타워즈 이런 거 옛날에 배틀팩으로 나왔는데 요 제품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배틀팩 스타워즈 마이크로 파이터 시즌 2. 지금 시즌 몇이죠? 저도 오래돼가지고. 와, 이거 시즌 1. 제가 시즌 1 때는 모았거든요. 요게 2013년. 요거 안에는 그 레고 폴리백이 또 안에 들어있어요. 요, 딱 뜯으면 또 새로운 레고 봉투가 들어있을 거예요. 요때 요거 폴리백 들어있는 제품 찾으러 다니는 또 그런 재미가 있었거든요. 요것도 괜찮지. 엑스윙.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눈 돌아간다, 진짜. 역대급 가성비 가장 좋았던 스톰이 4마리 들어있는 거. 똑같은 피규어 4개가 이렇게 작은 박스에 들어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레고에서는. 여기에 스톰트루퍼, 여기 일대, 여기 구형 스톰이가 3마리 들어있고, 여기 이제 구형. 저 때는 이게 신형 스톰이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구형 스톰이 4개, 이 구형 스톰이 3개가 들어있어서 이 두 제품은 정말 나왔을 때 가성비가 좋았다. 제가 또 스타워즈는 수중이 아니라서 좀 굵직굵직한 애들 한번 봐볼게요. 이게 뭐야? 와. 임페리얼사 디스토리어 구형 6211 제품. 그런데 약간 스타워즈 제품들은 또 이제 계속 리뉴얼을 하니까 정말 진짜 찐 매니아 분들은 이렇게 구형도 계속 모으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이제 막 입문하시고 내가 레고 2년차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새로 나온 스타워즈 우주선들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진짜 대박이다. 이거 8009 R2D2 이때 요거 이렇게 테크닉 브릭으로 스타워즈 여기 나왔었어요. 3PO도 같이 있었는데. 와 이것도 진짜 오래된 레고다. 4500 스노우 스피더. 거의 이거 레고 머리 노랬을 때 나온 거거든요. 지금은 저기 피부색이 밝은 색이잖아요. 이때는 노란색이었거든요. 레고 피규어 얼굴이 노란색이잖아. 스타워즈 처음 나왔을 때 이때 그 클라우드 시티라는 레고가 있는데 그것도 있으시려나? 저 클라우드 시티는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거기 들어있는 그 보바펫 꼭 갖고 오셨습니다. 와 탄티브. 와 2008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 덴마크 레고하우스에 가면은 지하에 지금까지 나왔던 레고들 새 제품들이 다 거기 하나씩 들어 창고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약간 그걸 간접 체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아 너 왜 이렇게 되냐. 아 수혜를 제대로 입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싸게 주실 수도 있겠네요 사장님께서. 몇 개야 이게? 와, 씨, 무슨 폴리백을 벌크제로 파시네. 와, 이 언제적 레고야? 키마. 정말 오래됐죠? 키마. 어딘 문방구 가면 아직까지도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이제 레고 무비 친구들. 요새 또 알짜배기 제품들이 몇 개 있었을 거예요. 어, 여기 있다. 이런 거 7080 아이스크림 트럭. 여기 인기 많았어요. 이렇게 트럭으로도 변신되고 로봇으로도 변신되고. 아, 요것도 괜찮아요. 요거 이제 청소 트럭. 레고 무비 1. 이렇게 청소 트럭. 이렇게. 블레인저. 아, 이게 조니 뎁 배우님 주연의 영화였거든요. 롤레인저라고. 조니 뎁 배우님 들어 있어요, 여기. 톤토. 근데 영화가 망했어. 그래 가지고 레고도 같이 망했거든요. 보통 영화가 망하면 레고도 같이 망하더라고요. 수요가 없으니까
재고로 쌓이고 떨이로 팔아버리고. 근데 이제 올드 서울 시리즈 좀 모으시는 분들은 이런 거 콜비 시티 쇼다운. 서부 영화 보면은 그런 은행 앞에서 이렇게 권총 싸우는 거 보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 연출한 디오라마 할 때 연출하기 좋죠. 이것도 그 많이 꽤 많은 분들이 또 구매하시더라고요. 여러 개를 캠프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고 인디언 디오라마 할 때. 스펀지밥이다. 우와 미쳤다. 와 이게 뭐 비키니 시티의 뭐 로켓이었나? 와 너무 귀엽다. 와 스펀지밥은 이 피규어가 진짜 귀엽거든요. 다람이, 스펀지밥, 뚱이, 우주복 입고 있어. 와 이거 이렇게 여러 개 있네요. 그리고 요거 이런 거 귀엽잖아요. 옛날에 이런 거 한 3, 4만 원이면 구매했었는데. 아 저도 있었어요 이거. 와 이게 진짜 이게 귀여워요 이거. 그 버스 있잖아요 시내버스. 요 제품이 인기가 많았어요. 3830 너무 귀엽지 않아요? 뚱이, 스펀지밥, 테크닉. 야 견인트럭 9397 견인트럭. 와 진짜 옛날 거다. 몇 개가 있는 거야? 이 시대 때 명작 테크닉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와 이런 거 벤츠 유니모. 와 벤츠 유니모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우리 도로 그 저기 고속도로 가끔 보면은 제설 차량으로 요 유니목을 쓰더라고요. 벤츠에서 나온 유니목이라는 트럭 이름인데 요 유니목 차량이 요 명작 제품이에요. 추천드려요. 저도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만들어 보신 분들 평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벤츠 유니목 왜 이렇게 많아? 몇 대야? 여긴 다 레고 레이서 시리즈들. 와 진짜 많다. 제 레고를 몇 년도부터 하신 거지? 제 대선배님일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이런 레고도 있었나? 저도 모르는 레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페라리 트럭. 이야 이것도 진짜 명작이지. 페라리 트럭이 지금까지 여러 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도 그나마 짧은 트럭? 이 차량 딱 하나 들어갈 거예요. 이 트럭 뒤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귀엽다. 물레방아. 물레방아 이거. 여기에 피규어들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조니 뎁 피규어도 있고 올랜도 블룸 배우님이었나 그때? 윌 터너 연기하셨던 분이 고분 피규어도 있고 너무 귀엽죠. 물레방아 탈출도 많이 있네요. 여긴 청춘의 샘이라는 제품. 요 물을 마시면 젊음이 돌아온다고 해서 영화에서요. 여기에 검은 수염 해적이 들어있었고 바르보스 아저씨. 요 가성비 이거 요것도 괜찮아요. 주인공 피규어 모으는 분들은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거 이거, 와 호빗이다 호빗. 이 골룸이 들어있어요. 이 제품 그래서 그렇게 국내에 많이 제가 못 봤어요. 이게 작고 가성비가 좋아서. 빌보 베긴스랑 골룸 피규어 하나 딱 들어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골룸 피규어를 이 제품 하나였나? 여기에만 들어있던 것 같은데. 와 이거 저기 머크우드의 숲 탈출이었나? 이 제품 레골라스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레골라스 배우님. 오! 이 대용 제품 있다. 호빗 통탈출 술통에 들어가서 탈출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와 캐리비안 해적 런던 탈출이라는 제품입니다. 여기에 그 정부군 피규어 두 개가 들어있어서요. 꽤 인기가 많았어요. 아니 인기가 없었지 사실. 블랙펄 뭐 앤여왕 이런 제품들한테 눌려가지고. 와 4194 화이트 캐페 여기 이 제품 예쁘죠. 왜 지금 보면 예쁠까? 그때 마트에 진짜 많았고 할인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눈에 안 보여요.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 항상 레고는 단종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보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요거 몬스터 파이터 시리즈 뱀파이어 캐슬. 요 제품도 인기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막 클리어런스 세일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았는데 고스고스한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 강력 추천드려요. 저도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있을 거예요. 본가에 분해해 놨어요. 다 기억나는데 요 제품 괜찮아요. 와 여기가 도다지다. CT 제 직원 CT. 제가 CT가 주종이잖아요. 여기서 좀 몇 개 이렇게 없는 애들 한번 가져가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명작이지. 8404 CT 터미널. 이 제품에 트램이 들어있어요. 요거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8404 7632 요거 크레인. 크레인 너무 예쁘죠? CT 크레인. 요거 근데 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씩만 모으려고요. 두 개 사면 다른 거 하나를 못 사. 아 이거 7897. 와 미쳤다. 이게 1세대 여객열차예요. 7897 여기에 이 리모컨이 들어있거든요. 이 리모컨을 딱 누르면 기차 빰빰 소리가 나요. 딱 두 제품에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리모컨이 이 제품이랑 화물열차 제품이에요. 와 새 거네요 새 거. 저는 이거 중고 있어요 중고. 와 7997 기차요. 야 이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야 이 제품은 제가 없는데 기차역 제품. 야 이거 갖고 싶다. 일단 가격 물어보는 거는 제가 또 요즘 또 이런 갖고 싶은 레고를 사려고
이렇게 총알을 많이 아끼고 있었단 말이죠. 아 미쳤다. 오 그리고 미쳤다 이거 7900 이거 트럭 교각 놓는 트럭 그 교각을 통째로 옮기는 트럭이거든요. 이 길이가 86cm다 돼.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공사장 와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요 디오라마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다리를 한 3개쯤 이렇게 놓고 타워크레인으로 공사하는 디오라마를 하고 싶었던 기억이 나네요. 요거 4개가 한 세트지. 야 나 대박자였다 야. 이야 덤프트럭 뒤에 2열 덤프트럭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덤프트럭이거든요. 와 이것도 제 원티드 리스트에 있던 친구예요. 이 제품이 2007년 7월 생산이야. 요것도 와 요거 농장 7637 요 농장 제품도 명작입니다. 트랙터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젖소가 두 마리나 들어있고 요건 저 있어요. 제가 CT를 무조건 다 사는 건 아니고 취향에 맞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한번 골라보고 있어요. 아 이거 병원 CT 병원이 자주 나오는 테마가 아니거든요. 병원 진짜 많으시다. 그럼 조금 싸게 주지 않으시려나? 병원도 하나 하고 이거 화물기차 이것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노란 화물기차 일단 화물기차는 레일이 길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예뻐서 이 제품도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캐리어 열차도 들어있어요. 와 이거 뭐야 공항이다. 7894 공항 와 이것도 갖고 싶다. 이것도 더 물어봐야겠다. 어 근데 이거 꽤 비쌀 것 같은데 공항 시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아 이거 미쳤다. 와 캠핑밴 7639 캠핑밴 너무 귀엽죠? 1세대 캠핑밴이거든요. 이것도 하나 물어봐야겠다. 타고 싶은 거 천국이네요. 빨간 여객열차도 있네요. 빨간 여객열차 얘도 하나 있어요. 얘도 하나 있어서 어? 와 풍력탑 야 이것도 예쁜데 야 제주도 가면 이거 해안도로 달려보신 분들 아시죠? 아 이것도 예쁜데 아 이것도 여기다 두고 물어보는 게 낫겠다. 와 진짜 옛날 크리에이터들이다. 즐거운 우리 집이었나요? 이런 제품들도 있었거든요. 6754 그 제품도 괜찮고 아틀란티스 왜 이렇게 많아? 아틀란티스 신전이죠 이거. 아 아니다 더 큰 거구나. 8078 아틀란티스 이게 인기가 그래도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아틀란티스 신전 이야 이거 명작이죠. 공룡 티라노 4958 제품 3인원 크리에이터 중에서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 없어요. 예전에 그 블랙캣이라는 모델팀 레고들이 갖고 싶었는데 와 해적선 됐다. 와 6243 해적선 있네요. 와 이런 거 이따 경매 한번 저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새거예요 새거 해적선. 야 이런 레고가 막 널브러져 있네. 4708 해리포터 기차 이게 몇 년도 거야? 2001년도? 2002년? 그때쯤일 것 같은데요. 아 10152 구형 머스크베 제가 신형은 있는데 구형은 또 없단 말이에요. 와 레고 디노 시리즈 티라노사우루스 들어있고 대형 제품이에요. 엄청 많네 디노 시리즈. 와 이번 옛날 해리포터 여기 도비가 들어있죠. 도비 말포이 입닥쳐 말포이 와 호그와트 성도 있네. 호그와트 성 와 이게 언제쯤 되고 해리 앳된 표정의 해리 보이시나요? 와 이거 호그와트 성 이쪽 호그와트 성 다 모아놓으셨구나. 백화점도 있네. 백화점 제 있어요. 모듈러 백화점 이런 건 좀 비쌀 것 같아.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아. 비쌀 것 같아. 어? 이런 것도 있다. 슈필드 챔피언 맥라렌 소울 이것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이거 여쭤봐야겠다. 와 이쪽은 캐슬이다. 7948 이런 거 잔뜩 있네요. 와 이 나이트 킹덤 와 이런 레고도 있었구나. 이거 방패브릭 탐나던데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근데 어? 이건 뭐야? 알파팀 잘 몰라요. 이런 레고까진 몰라요. 그래도 그나마 근래에 나온 캐슬 시리즈 요런 거 노란색 캐슬 이런 거는 이제 구성이 좋아서 아군 두 개 적군 두 개 보통 들어있거든요. 근데 적군이 하나밖에 안 들어있구나 얘는. 대신 흑마가 들어있잖아요. 요런 걸 이제 여러 개 사서 디오라마 많이 했었거든요. 바이킹 7019 와 이거 너무 들어있는 거 와 진짜 미쳤다. 제가 캐슬러였으면 이런 거 무조건 샀을 것 같아요. 제가 캐슬러였으면 와 이거 블라덱성이다. 와 미쳤다 이거 블라덱성 이거 와 이거 하나 사면은 이 나이트킹덤 시리즈는 안 사도 돼요. 여기에 그 약간 이때 원소별 캐릭터 피규어였나? 요 색깔별로 기사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요거 하나 있으면 진짜 와 1세대 슈퍼히어로도 있네. 이게 인기 많았어요. 로키 코스믹 탈출 와 이게 뭐야? 우와 잭스톤 옛날에 배 해적선
요 시리즈가 비운의 시리즈죠. 호라이즌 익스프레스 요거 꼭 만들어 보세요. 그 떼제베 열차를 모티브로 나온 제품이에요. 진짜 멋있어요. 이거 꼭 만들어 보세요. 진짜 요거 두 개 사야 돼요. 요거는 여기 반쪽짜리라서 꼭 두 개 사서 만들어 보세요. 2층도 있어. 이게 뭐야? 이거 다 레고야? 히어로 팩토리야? 이런 거? 와, 가득 있나 봐. 이게 다 레고야? 다 레고네. 다 레고예요, 여기 속박스. 와, 이거 반층이야, 1.5층인데 지금. 이게 뭐야, 스피드 레이서. 비 피규어가 들어있었거든요, 요 시리즈에. 스피드 레이서 시리즈에. 와, 이건 뭐야? 여기 가도 되나? 비7 구역이야. 우와, 이게 뭐야. 오씨. 6193이래요. 여섯 박스가 들어있다고요. 와, 이 캐리어, 이거 뭐야. 5610이래요. 12박스가 들어있대, 이거 한 카톤에. 아, 이게 뜯어져 있네. 아, 이 마스 미션. 아,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위에 하나씩 열려있네. 아, 열어봐도 된다. 허락받았습니다. 다 열어봐도 된다고. 아, 손 벨 것 같아. 카톤이. 엑소포스. 우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일단 올라가 보자, 2층으로. 와,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은데. 넌 뭐니? 오, 이거 좋은 거 아닌가? 렉스 장군 들어있는 그 제품 아닌가요? 이 렉스 장군 엄청 비싼 거. 렉스, 캡틴 렉스라고 할게요. 아, 또 댓글 달릴까봐. 캡틴 렉스. 네, 캡틴 렉스 장군이라고 한번 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와, 어디까지 있는 거야? 7642. 견인, 대형 견인 트럭 제품. 이것도 약간 살까 말까 고민 중인 제품이거든요. 아직은 안 샀어요. 아, 티라노 아까 크리에이터 이거 카톤째로 갖고 계시네. 레고 시티 비행기 우편 비행기 이런 건 다 열어보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와, 트롤 산성이야? 와, 7097. 와, 손비였어. 아, 칼빡이라 손비입니다, 여러분들. 레고 박스 만드실 때 조심하세요. 와, 이게 뭐냐. 7946도 있고요. 7097 제품도 있어요. 이거 캐슬인데, 요 제품은 요게 두 개가 들어있었어요. 요 트롤. 요 두 가지거든요. 이게 다 들어있고, 말 들어있지, 기사 들어있지, 왕무기사. 오크들도 많이 들어있지. 뭐 그냥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면 돼요. 요 제품도 진짜 추천드려요. 비싸서 사기가 힘들지만. 우와, ISD다. 난 요 스케일이 좋더라, 미디 스케일이. 이거 딱 요 스케일이거든요. 아, 벨빌. 이게 언제 적 레고야? 와, 안에 갖다 줘야겠다, 벨빌. 아, 요거. 요 제품도 예쁜데, 있어요. 요건 7641. 피자 가게 있고, 노란색 버스 있고, 요 제품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 갖고 계시는 게 너무 부럽다. 우와. 우와, 나 이거 하나 가져가야겠다. 오, 이거. 스팀롤러. 왜 스팀롤러 제품이 아직 없을까? 스팀롤러 제품. 우와, 나 이 카톤 갖고 싶어. 완구점을 하셨을까요, 전에? 이거 뒤에도 있는데. 왕에서 뭐 이렇게 많은 거야? 어? 셋이라서. 잠깐만요. 요거 이번에 와이스 경매로 지금부터 요거 경매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기도 있어요. 요거 경매. 올드 레고들 요것도 경매 한번 시작해보고. 와, 이건 좀 탐난다. 이거 탐난다, 이거. UFO. 그리고 이렇게 제품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제품들 위주로 해서 제가 요거 제품들 한번, 바이오니클 옛날 것도 있어요. 요거 경매 한번 해볼게요. 경매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고정 댓글에 있는 와이즈 설치 링크 누르셔서 설치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돼요. 매달 하는 거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니더라도 미리 설치해두시고 회원가입해두시고 카드 등록해주시면 편하게 집에서 레고 이렇게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멀리까지 오시기 힘들잖아요. 여기 일산 되게 오기 힘든 곳이었는데. 네, 시작해볼게요.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올해는 매달 이렇게 이벤트 진행하니까 참여하시고 좋은 가격에 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최저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구하기 쉽지 않은 레고들 위주로 또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니까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장님한테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렸었거든요. 사장님, 중고나라보다는 싸게 주세요. 중고나라보다는 싸게 주신다고. 맞죠, 사장님? 중고나라보다 싸게 저희 주시면 구매하시는 분들 중고나라에 굳이 가격 안 쳐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다이애거넬리 10217 이 제품도 있고요. 캡틴렉스 들어있는 7869 제품, 이거 진짜 이거 대박 아니에요?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 바로 알 것 같은데. 그리고 며칠 전에 빔플렉스님께서 갖고 싶어 했던 화이트캡 베이. 이야, 이것도 진짜 오랜만이죠. 8185 스피드 챔피언으로 나오잖아요 지금은. 일전에는 레고 레이서 시리즈로 나왔어요. 이렇게 페라리 트럭, 저는 이 트럭 비율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일관성이 있어서 피규어들도. 그리고 버러우 제품 해리포터, 여기에 벨라트릭스 피규어 들어있죠. 그리고 이것도 있다, 호그와트 섬. 짜잔. 피규어가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 유니목도 있어요. 벤츠 유니목. 그리고 올드 레고, 좀 더 올드로 가볼게요. 이런 거 6915 UFO 시리즈 새 거예요. 우와 미쳤다, 내가 갖고 싶다 이거는. 우와 6975, 와 이거 대박이다. 우와. 요거 트롤 산성도 있어요. 7097 트롤 산성도 있고. 7946 29만원이요 초치기 갈게요. 캐슬 미개봉입니다. 다 새 제품입니다. 계란후라이님 입찰하셨어요. 계란후라이님, 낙찰, 레고 백창님, 꼼두님. 아우 캐슬 인기가 많네요. 미니멀 라이프님 축하드립니다. 7637 시티 농장 새 거예요. 이거 잠깐만 얼마죠? 잠깐 죄송해요, 잠깐만 가격 설정을 안 했어. 취소해주세요. 1000원 경매해버렸다. 사장님의 레고를 1000원에 팔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할게요. 해볼게요, 초치기. 17만원. 어디로가지님 축하드립니다. 어디로가지님 낙찰되셨어요. 페라리 트럭 한번 가볼게요. 요거 괜찮은데? 요거 가볼게요. 초치기 가볼게요, 20만원. 미개봉입니다. 상태 좋아요. 포장 또 잘해주셔서 보내주시니까 괜찮아요, 네. 꼼두님, 미니멀 라이프님, 어부님 축하드립니다. 저 이제 7097 트롤 산성 갈게요. 30. 오, 이거 괜찮다. 30이요? 이거 30 가볼게요. 이게 트롤이 두 마리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트롤이 종류별로 두 개가 들어있어서. 자, 계란후라이님 낙찰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해리포터 기차 가볼게요. 제가 이거 저번 벼룩시장 때 17만원에 했는데도 유찰됐어요. 15만원. 대박. 이렇게 깎는 거예요. 자, 15만원에 가볼게요. 15만원 해리포터. 피글레님 낙찰되셨습니다. 피글레님 낙찰되셨습니다. 아시는 분만 아시는 캡틴렉스 들어있는 거. 이거 얼마예요? 25만원.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비싸요? 30 얼마에 팔고. 19만원. 잠깐 사장님 지금 한숨 쉬었어요. 이거 좀. 알았어. 20에 갈게요. 네. 난리 났더라고요, 이 제품이. 왜 이렇게 비싸진 거야? 이거 할인 떨이 했을 때 이거 아무도 안 사고. 스타워즈 아시는 분이 구매해주세요. 한규님 가치를 아시는군요. 재호님 축하드립니다. 재호님 낙찰되셨습니다. 조금 비싼 거 가볼까요? 미니 피규어 시즌2 미개봉. 이건 안 팔릴 것 같은데. 이거 대당 만 원씩 팔면 엄청 잘 나가는데. 그래? 55만 원 가볼까요? 60개. 50만 원에 갈게요. 괜찮을까요? 네, 한번 가볼까요? 네. 50만 원에 미니 피규어 시즌 2 미개봉. 이거 구매하시고 다시 파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코넥님 낙찰됐습니다. 코넥님 축하드립니다. 미개봉이에요. 4194 미개봉입니다. 20만원 괜찮은데요? 화이트캣베이 새 상품 4194 제품입니다. 미로님 낙찰되셨습니다. 미로님 축하드려요. 이거 4840 버로우. 20만원이요? 괜찮아요. 20만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해리포터 빨간색, 아까 기차 구매하셨던 분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버로우 제품입니다. 불타는 집. 미루님 축하드립니다. 미루님 오늘 두 개 지금 가져가시네요. 자, 이거 경찰일기 가볼게요. 이건 얼마예요? 4439 10만원. 9만원 가볼게요. 9만원 미개봉입니다. 4439. 저는 하나에 몰빵돼 있는 제품 좋아하잖아요. 요게 하나에 몰빵돼 있어요. 미루님 축하드립니다. 오! 곰돌이 푸 뉴플로 나왔다. 두 개 세트로 가시죠. 얼마예요 근데? 비싸요. 비싸요? 얘가 20만원. 그렇게 비싸요? 사이트에서는 35만원씩 해요. 이거요? 네. 와, 이게요? 이렇게 두 개에서 28만원. 28만원에 가, 25만원에 갈게요 선생님. 이게 이렇게 세트구나. 티거가 여기만 들어있네. 요사장님. 요사장님 낙찰되셨어요. 6915. NIB이다. 이게, NIB인지. 테이프가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 상태입니다 지금. 반대쪽은 완벽하게 붙어있어요. 이 상태라면 중간에 누가 한번 뜯어보고 다시 테이프 붙였는데 한 30년 지난 것 같아요. 25만원 가볼게요. 요거 추억이 있으신 분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수님 낙찰되셨습니다. 문수님 낙찰되셨습니다. 원하시는 거를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모듈러 있어요? 팔 수 있는 거? 백화점 하나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요? 이거 약간 반 NIB 뭔지 아시죠?
실은 늘어져 있고 여긴 뜯어져 있고 어, 아 여기 박스 테이프로 이렇게 붙어 있네요. 이거 상태가 박스 조립용이네요. 조립용 NIB 제품이고요. 상태는 안 좋아요. 박스 20만원에 시작해 볼게요. 일반 경매 30초로 갈게요. 20만원이니까 그냥 조립용으로 구매하세요. 20만원에 NIB 새거예요. 10211 211 백화점 제품입니다. 둥원님 축하드립니다. 자바해성 있어요. 자바해성 갑시다. 새 제품이고요. 박스 상태 괜찮아요. 9516 제품입니다. 최국관가요 처음처럼님, 낚시하는 양상추님, 다스베이더님. 쉽지 않네요. 허파님과 자바해성님이 지금 붙었어. 불이 붙었어 지금. 아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마지막 낙찰 가격으로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면 하나 더 있대요. 하나 더 있대요. 한번 포기해주세요. 하나 더 있대요. 자 24만 6천원 낙찰. 꼼두님 25만원 갔어. 그만 이제 그만. 그래서 지금 이랬구나. 우리 다른 거 좀 구경할까요? 선생님 그 내려놓으세요. 팔이 아프신 것 같으니까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있대요. 하나씩 가져가세요. 와 끝났다! 처음처럼님 축하드립니다. 자 처음처럼님 하나 박스 더 좋은 걸로 드릴게요. 이웍빌리지 세워갈게요. 박스 상태 괜찮고요. 네 실 다 붙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붙어 있고 20만원? 제가 샀던 가격이라 했는데. 아, 35부터 할게요. 35부터 갈게요. 10236 35만원부터 가보겠습니다. 타임어택으로 갈게요. 30초. 사장님 이거 싸게 사서 다 또 팔아도 되나요? 누가? 아 만약에 그래 그 정도 가격이라 이게 낙찰 되셨습니다. 이거 한 20만원 하지 않아요? 16만원. 8129 제품 칼박 새거예요. 16만원 구형 ATAT 가볼게요. 네 미루님 낙찰 되셨습니다. 아 저 해적 갈게요. 해적 6243 23? 23부터 갈게요. 네, 새 제품입니다. 박스 상태 괜찮고요. 23만원. 미루님 축하드립니다. 해적 해주세요. 이거 얘는 물건이 많이 없더라고요. 18만원. 18만원? 18만원? 6253 제품입니다. 18만원. 박스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18만원. 해적 인기 많네요. 소윤대드님, 재호님 축하. 드립니다. 네, 아틀란티스 가볼게요. 요거 새 제품입니다. 아틀란티스. 15만원? 15만원이면 괜찮은데요. 새 건데. 제가 요거 옛날에 반지의 제왕 그 황금 기사 만든다고 저기 엘프들 황금 투구 씌워준다고 이거 엄청 갖고 싶었는데 저 피규어. 꼼두님 축하드립니다. 자, 아틀란티스 신제 하나 더 갈게요. 똑같은 걸로 박스 상태 좋습니다. 네, 15만원에 가볼게요. 아까 입찰했는데 못 가져가신 분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한다님 낙찰되셨습니다. 자, 다른 걸로 해볼게요. 와 그것도 있네요. 2506. 좀 싸게 가볼게요. 15만원. 15만원 새거죠? 새 제품이고 실 다 붙어있어요. 처음 나온 닌자고 같은데. 소윤대드님 닌자고 되셨습니다. 소윤대드님 축하드립니다. 요거 닌자 로봇 9448 이거 얼마예요? 13만원 가볼게요. 닌자고 사무라이 X 들어있대요. 이거 진짜 옛날 거다. 진짜 올드 닌자고네요. 지금 20대 분들 이거 갖고 놀으셨을 텐데 어렸을 때. 최진덕님 축하드려요. 유니목 좀 싸게. 이거 아까 얼마죠? 25에도 유찰됐어요. 22? 22만원. 와 벤츠 이거 유니목 꼭 만들어보세요. 22만원이면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 22만원에 이거 새 제품 레고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꼭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제품입니다. 8110 제품입니다. 22만원에 가볼게요. 이거 괜찮습니다. 뽀동아빠님 축하드려요. 낙찰되셨습니다. 요건 뭐죠? 이게 좀 비싸더라고요. 왜 비싼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덤프트럭 8052 제품 얼마예요? 얘도 20만원. 22만원부터 미개봉 22만원 갈게요. 뽀동아빠님 테크닉 좋아하시나봐요. 뽀동아빠님 축하드립니다. 스펀지밥 좀 해주세요. 이거 해보면 안 돼 이거? 3831 이거 갖고 싶어요. 저 선생님 되게 비싸게 시작을 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인데요? 너무 비싸면 시작 안 할게요. 예, 보통 판매는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가격은 18만원부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30에 파는데 18만원부터 시작하셔도 되는 거예요? 18만원부터 가볼게요. 새 제품입니다. 뒤 열려요 이렇게. 다람이 들어있고 스펀지밥 들어있어요. 피규어 뚱이도 들어있네요. 우주인 복장을 한 뚱이. 자 축하드립니다. 누굴까요? 두모님 축하드립니다. 헐 대박. 그거 해볼까요? 거의 대박이다 이거. 되게 좋은데 얘가 이제 세월이 흔적으로 이렇게 사갔어요. 사갔어요? 와 새거예요? 네. 이야 미쳤다. 얼마 받아야 될까요? 몰라요. 저 가격 몰라요. 저 피규어값 한 해 만 원씩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피규어는. 38만원부터 38만원부터 해볼게요. 옛날 캐슬 체스 제품이라고 하시네요. 38만원부터 갈게요. 홍택갈님 구매하셨습니다. 홍택갈님 축하드립니다. 또 있어. 해적도 있는데. 다른 거구나. 다른 거야.
오, 바이킹이네요 이거는. 와 이거 진짜 그냥 구경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네요. 38만원 갈게요. 체스, 바이킹 체스입니다. 아, 홍택갈님이 또 구매하셨습니다. 우와 바이킹 미쳤다. 뜯어져서 붙여놓기만 한. 네, NIB라는 거죠. 바이킹 대형 제품입니다. 와 이런 게 있네. 이거 얼마예요? 좀 비싸게 시작해볼게요. 네. 49만원? 시작해볼게요. 49만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 뽀동아빠님? 와, 뽀동아빠님 축하드립니다. 우와. 아, 이거 설명서 있어요? 네, 이거 안에 들어있는. 아, 미스박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안 뜯었는데. 와, 와. 오. 미스박이라. 와, 대박이다, 이거. 이거 대박이네요. 이거 얼마예요, 선생님? 얘는 30만원부터. 오, 괜찮다. 가격 괜찮다. 이거 예쁘다. 스케어크로우도 완전 그 고전 배트맨이잖아요. 와, 아캄. 7784, 그때. 배트맨, 배트모빌 있을 때 아캄 어사일럼이라. 와, 피겨 봐봐. 이거 뜯지 마세요, 구매하시면. 이거 웬만하면. 2007년 제품입니다. 양배추님 축하드립니다. 양배추님 낙찰되셨습니다. 오, 괜찮은 가격에. 배트맨 좋아하셨으면 진짜 대박 득템하신 것 같아요. 와, 이것도 배트맨. 와, 와, 미쳤다. 할리퀸 들어있어. 와, 진짜 이거 옛날 할리퀸이다. 와, 이게 진짜 클래식 할리퀸이네요.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 이거는 꾸핑님이 부르시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오, 저 몰라요. 이거 한 10만원부터? 너무 안 가요? 사장님, 사장님 한숨이 들렸어. 혼나. 15만원? 네. 아, 네네. 큰일 날 뻔했어요. 15만원부터 가볼게요. 할리퀸, 진짜 옛날 할리퀸 들어있습니다. 저도 처음 보네요. 어, 양배추님 또 가져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배트맨 양배추님이 좀 이렇게 필요하신 것 같은데 배트맨 또 있을까요, 선생님? 않나요? 저거 한번 해볼까요? 6860 제품입니다. 새 제품입니다. 얼마예요? 얘는 13만원. 오, 괜찮은데요? 6860 배트 케이브 6860 제품입니다. 내셔널 트레저님 축하드립니다. 내셔널 트레저님 낙찰되셨습니다. 와, 잭스톤! 잭스톤 해적선이다! 이거 뭐지? 제가 블랙펄은 없지만 이거 블랙펄만큼 귀한데. 와, 새 거예요? 새겁니다. 와, 새, 와, 미쳤다. 저 갬성. 조금 비싸지만 30부터. 30만원부터. 와, 잭스톤 해적선입니다. 새 상품입니다. 품번은 7075. 어, 이거 인기 많네요. 잭스톤 해적선. 오, 잭스톤 해적선 인기 많습니다. 와, 엄청 인기 많습니다. 요 사장님, 37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사장님, 2층 가면 안 돼요, 우리? 2층 가볼게요. 닌자 빛의 신전 닌자고. 와 이거 70750. 얼마예요? 얼마죠? 15만원부터 시작. 15만원. 누가 닌자고 해달라 그랬는데. 새 제품입니다. 방금 카톤에서 뺐어요. 레고 덕후임단님 축하드립니다. 어, 화이트 캣베이 카톤째로 있어요. 새거 방금 꺼낸 새거 얼마였죠 아까? 이거 아까 20부터 시작. 아, 20만원부터 가볼게요. 20만원부터 가볼게요. 화이트 캣베이 하나씩 없는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셔널 트레저님 축하드립니다. 네, 화이트 캣베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타임어택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4194 화이트 캣베이 새거예요. 방금 카톤에서 꺼냈습니다. 칼박입니다. 사장님 딸 하고 싶대요. 사장님 딸. 사장님 따라하고 싶... 며느리를 봐야 되는지. 아, 뽀동 아빠님 축하드립니다. 아틀란티스 포탈이 몇 박스예요, 사장님? 완구점 하셨어요? 와, 진짜 많다. 와, 던전이다. 오, 이거 얼마예요? 이거 제가 몇 개 있으세요, 사장님? 어, 이거 얼마예요? 이거 맞네. 얼마예요? 자, 불러보세요. 15 가시죠, 15. 슬퍼. 얼마 갈까요? 예, 20부터 갈게요. 이거는 진짜 나. 아, 상태 이렇게 좋은 건 처음 보네요. 아, 미쳤다. 방금 카톤에서 뜯으셨어요. 와, 이거 2010년? 예? 2007년? 미쳤나봐. 어, 이거는 하나 제가 사고 싶은데요, 이거. 아, 가서 그러면 견적을 한번 받아볼게요. 어, 좀 되게 많이 골랐는데. 사장님! 저 이거 골라봤는데 가격 한번 저기 여쭤보려고요. 다 달라요. 모르는데? 정확히 기억하는 건 없고요. 얘만 엄청 비싸고요. 요거 44번. 네네. 어, 이걸 제가 35만원, 37만원에 사온 가격일 것 같아요. 그래서 58만원에 올려놓은 거야. 제가 받은 가격만 받아도 40만원은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아, 얘는 그냥 15만원만 받을게요. 아, 네. 잘 안 찾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비싸서 맞아요. 안 하는 건 모르는지. 차요. 얘는 엄청 비싸서 제가 네. 20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요거 20이요? 네. 얘도 정말
허접하고 쓰레기 같지만 값은 비싼데 얘도 제가 15만 원만. 이건 많아서 10만 원. 얘도 예전에 싸게 사서 10만 원. 이건요? 비행기는 무조건 비싸게 받아야 돼요. 아, 7,8,9,4 이거는? 얘는 30만 원 받을게요. 30만 원이요? 그러면 다 하면 얼마죠? 80, 95. 얘가 40인데 얘는 빼줘도 무관해요. 95. 아, 이거 갖고 싶어. 그러니까 우선 138,000원. 오케이. 그럼 그냥 이거 38,000원 퉁. 100만 원. 됐죠? 그렇게 해 주셔도 돼요? 그럼요. 이렇게 안 하면 다음에 안 볼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요거는 제외하고 이렇게 구매할게요. 파이팅. 네, 이렇게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다 이렇게 레고를 많이 모으시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우선은 한 20년 전에 레고 방이라고 하죠. 블록 교실 사업을 좀 했어요. 한 15년은 왕성하게 잘 운영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도 있고 15년 동안 운영하신 분들이 이제 자제분들도 다 크고 경기도 어려워지고 그러시다 보니까 가맹점들이 없어지고 저도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제품들은 사실은 가맹점 안에 오픈할 때 필요한 물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모아졌던 제품들이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모았죠. 가맹점이 100개씩 되니까. 그래서 카툰박스가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많았던 거구나. 네,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인터넷도 성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사이트도 개설을 한번 해보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지금도 뭐 짬짬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프리마켓 같은 데 갈 때 맞아요. 항상 계시잖아요. 네, 항상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누구냐. 네. 그냥 그러면은 업자입니다. 아.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레고 얘기가 더 궁금하시거나 그 옛날 레고 스토리를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전화 주시고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잠깐 믹스 커피 한 잔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찾아오시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진짜 찾아오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그럼요. 또 이렇게 많은 레고들, 진귀한 레고들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혹시 뭐 필요하시거나 옛날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레고 말고 조금 연식이 된 옛날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둘러보시면 좋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레고샵도 하고 있지만 부품샵도 운영해 보고 싶어요. 네.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와, 레고 시티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진짜 은퇴하고 나서 커다란 공간에 레고 시티 디오라마를 만들고 기차가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레고멍 같은 거를 꼭 때려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또 시티 레고를 많이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뭐 근처 고향, 여기가 일산이거든요. 일산 고향 그쪽이라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러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즈에서 또 득템하신 분들, 구매해주셨던 분들, 시청해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듣고 왔으면 성공!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 빠이! 오랜만에 또 많이 사서 기분이 좋네요.